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이에요. 오늘은 혼합 수유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맞모이기로 어떻게 갈수 있을까 고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올바른 혼합 수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혼합 수유 하시는 엄마들의 흔한 고민은 직수 후에 아기에게 얼마만큼의 분유를 주어야 적당한지, 네,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직수 후에 아기의 반응을 보고 아기가 너무 배고파하면 그때서야 분유를 먹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수유탑이 또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또 직수 후에 아기에게 즉시 분유를 먹여야 할지, 또 기다렸다가 먹여야 할지, 한 번은 직수를 하고 한 번은 분유를 줘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나에게 맞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또 배가 부르면 혀로 젖병을 밀어내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또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 아기들도 많거든요. 그런 엄마들은 도대체 적정 분유 보충량이 얼마인지가 매우 궁금하실 거예요. 네, 혼합수유는요, 분유 양 조절과 수유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정해져 있는 수유 방법은, 혼합 수유 방법은 특별히 없어요. 없지만 엄마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엄마의 생각이 중요해요. 현재는 혼합 수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모유량을 늘려서 분유 보충을 줄여갈 생각이라면 분유 보충량은 사실 아기가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으로 주어야 돼요. 점차 모유량을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분유량을 자꾸만 더 주다 보면은 엄마 모유 생성에 저해 요소가 되고 또 엄마가 자신감을 잃게 돼서 완무의 길로 가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우세요. 먼저 직수를 먼저 하고 즉시 분유 보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유 보충량은 최소량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따가 최소량이 얼마인지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혼합 수유를 하면 엄마들이 정말 바쁘세요. 그죠? 직수도 해야지, 또 유축도 해야지, 또 젖병이 분유를 타야지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의 체력 손실을 막기 위해서 아기가 먹을 시간이 되면 먼저 분유를 타서 엄마가 직수하는 자리에, 네, 그렇게 먼저 분유를 갖다 놓으시고 수유쿠션을 두르고 아기를 직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수 후에 배고프다는 아기를 내려놓고요. 분유를 막 타러 가면 아기가 우는 것도 힘들고 또 엄마가 계속 움직이고 바삐 막 급히 막 하느라고 내가 분유 흘리고 막 힘드세요. 그래서 저는 그 모유 수유를 하는 자리에 분유를 타서 미리 가져다 놓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직수 후에 아기를 수유쿠션에서 이렇게 안아 올려서 바로 분유 보충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트름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력 손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덜 피곤하기 위해서 미리 분유를 타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기의 1일 총 섭취량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엄마들은 아기가 직수로 몇 밀리 먹었는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직수 전후로 체중을 재서 아기의 섭취량이 아닌 무게를 측정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저귀 무게는요 평균 18g이에요. 그래서 섭취하기 전후로 이렇게 몸무게를 재실 때 18g을 빼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기저귀마다 무게가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무게를 가지고 섭취량을 판단하는 것이 조금 어렵죠. 엄마들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우선 우리가 분유 보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기의 그 1일 총 섭취량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아기의 몸무게가 3kg라고 가정하면 아기의 1일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3kg 곱하기 20을 곱해주세요. 그럼 몇 밀리죠? 60밀리죠? 60밀리가 최저량이에요. 그러면 60밀리 더하기 20. 네, 20을 더하면 최고량이 돼요. 80밀리죠? 그럼 3kg 아기가 네, 1회 먹는 수유량은 60에서 80ml예요. 네. 그러면 60에서 80ml는 2, 3시간의 수유텀을 가져요. 하루 총 수유 횟수가 2시간일 때는 10회, 3시간일 때는 8회가 돼요. 그러니까 60에서 80ml를 먹는 아기들은요, 하루 총 수유 횟수가 8회에서 10회고, 네.
그리고 수유텀은 2시간에서 3시간인 거예요. 네, 3kg 아기들은 많이 어린 아기들이죠.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는 수유텀보다는 수유 횟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기가 하루 총 먹는 양을 잘 계산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성장 급등기의 아기들은 더 먹으려고 해요. 더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80ml를 먹어도 아, 이게 배가 고파하는 것 같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80ml면 3시간 수유텀이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성장 급등기 아기들은 이 2시간, 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수유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정체기 아기들은 어떻겠어요? 성장 정체기 아기들은 60ml를 먹고도 2시간이 조금 넘는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의 수유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성장 급등기냐, 정체기냐에 따라서 수유텀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유텀이 약간 당겨지거나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많은 수유텀보다 하루 총 수유 횟수, 그러니까 한 번에 먹는 양을 꾸준히 잘 먹이면서 수유 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직수 후에 분유 보충을 결정하시는데, 엄마들이 유축해가지고 모인 모유 양으로 아기가 모유를 이 정도 먹었겠다 판단하시는 것은 사실 조금 부정확해요. 왜냐하면 유축이 잘 되는 가슴도 있고 유축이 잘안 되는 가슴도 있거든요. 육안이 넓은 분들은 유축할 때막 쫙쫙 쏘잖아요. 그러니까 유축이 잘 되는데 육안이 미세한 분들이 있어요. 저의 경우가 그래요. 저는 유축해도 정말 잘안 됐어요. 그래서 육안이 미세한 분들은 유축하면 잘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유축 양에 대해서 엄마들이 그것이 아, 내 모유 양이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혼합하시는 엄마들 중에서 가슴에 모유가 좀 차오른 느낌이 들었을 때만 직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방법은 별로 좋지 않아요. 모유양 상승에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완모의 길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 수유텀 오는 때마다 직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유양이 찰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큼 몸에서 반응이 모유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 이 모유가 몸에서 생성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유가 차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유가 왜 이렇게 안 차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직수 때마다 정확하게 모유를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당장은 직수를 여러 번 하니까 아기가 먹는 양이 좀 적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며칠 유지하시다 보면 모유 상승에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직수 후에 최소량의 분유 보충을 해야 한다면 엄마들 얼마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텐데, 네, 혼합 수유를 할 때는 향후 모유양 증가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양쪽 가슴을 다 직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충분히 가슴 속에 모유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혹은 아기가 이제는 안 나와 하면서 짜증을 낼 때까지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물론 수유 시간을 엄마가 정해놓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기가 무작정 먹다 줄다 한다고 엄마가 1시간씩 젖을 빨리는 것은 사실 지혜롭지는 못한 거예요. 아기가 제때 정량을 먹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혼합 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10분에서 30분 정도로 직수를 충분히 하세요. 그런 다음에 즉시 보충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선 아기가 먹는 양만큼 한번 줘보세요. 네, 중간에 혀로 밀어낸다면 아기는 충분히 먹었다고 의사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분유 보충을 중단해 주시고요. 트림시켜서 재우세요. 만약 혀로 밀어내지 않고 우리 아기는 중대로 다 먹는 아기다. 그러면 우선 주시고 수유텀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분유를 약 40ml 정도 보충을 해주고 수유텀을 관찰했는데, 어머, 아기가 너무 잘 자고 일어나지 않는 거죠. 4시간이나 됐어요. 그러면, 아, 분유 보충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1시간 수유텀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20ml를 줄여줍니다. 그러면 아기는 분유를 20ml만 보충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수유텀에 분유를 20ml 정도, 네,
주시면 되세요. 20ml 정도 주었더니 아기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혹은 3시간 정도의 수유텀이었다면 적당한 보충량이니까 유지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만약에 2시간 수유텀을 유지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직수를 더 많이 하시면 전량 상승에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내가 3시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나도 좀 쉬어야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특히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네, 분유 보충량을 만약 20ml에서 2시간이었다 그러면 30ml를 주고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로 유지하시면서 네, 엄마의 체력을 좀 보충하시면 되십니다. 저녁 시간에는 엄마들 누구나 피곤하기 때문에 모유량이 좀 적어요. 좀 적어요. 네, 저녁 특히 5시 이후에는 정말 적어요. 그래서 아기가 더 보채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아기가 보채게 그냥 두시지 마시고, 네, 10에서 20ml 정도 추가로 보충을 해주셔가지고, 아기가 좀 편안하게 배부르게 있을 수 있도록 엄마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충량을 정해놓고 유지하면서 아기의 하루 소변량을 체크해 보세요. 하루 소변량이 소변 양이 양으로 계산할 때는 푹 젖은 기저귀가 6개 이상 나오면 되고요. 횟수로, 우리 애기는 소변을 싸면 너무 붙여서 바로바로 갈아줘야 되는 아기다. 그러면 횟수로 보시는데, 1일 횟수는 8회에서 13회입니다. 네, 소변을 하루에 8회에서 13회를 봐야 돼요. 네, 그러면 8회라 그러면 3시간 간격이고요. 13회라 그러면 뭐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인데, 우리 아기가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소변을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기는 모유도 잘 먹었고 분유 보충도 적당하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체중 척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충을 해주시면서, 네, 딱 일주일이 됐을 때 몸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일주일 동안 200에서 300g이 컸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기를 이렇게 보충해주고 키웠는데 200g 이하로 컸다, 일주당 200g 이하로 컸다, 그러면 분유 보충량을 1회에 1, 20ml 좀 늘려주세요. 우리 아기는 위가 작아서 많이 먹지 못하는 아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1회에 10에서 20ml만 늘려주시면 하루 총량이 100ml 정도를 더 추가로 먹기 때문에 아기가 200g 이상 클수 있습니다. 아기가 200g 이상 큰게 확인됐다면요, 분유 보충량을 유지해 주셔도 되고 약간 줄여 주셔도 되세요. 만약에 또 아기가 250g 평균 딱 중간으로 잘 컸다 하면은요, 아, 내 모유량이 생각보다 많았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엄마들 분유 보충을 약간 줄여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아기가 만약에요 엄청 많이 큰 거예요. 300g 이상이 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 모유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축하면서 분유량을 줄여주시면 되세요. 한번 수유 시에 네, 20ml씩 줄여가면서 직수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아기가 충분히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직수 후에 분유 보충을 적당히 딱 해주시면서 아기가 더 먹고 싶어 할 때는 차라리 다시 직수를 좀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혼합하시는 엄마들, 이렇게 하루에 소변 횟수, 그다음에 기저귀 개수, 그리고 일주일당 몸무게 성장을 체크하시면서 점차적으로 분유량을 줄여가시면 완모의 길로 충분히 갈수 있어요. 혼합 수유하신 엄마들 제가 진짜 응원하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화이팅해요. 화이팅!